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47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47쪽 첫째 줄입니다. To become a true global citizen.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자, 진정한 지구 시민이 되기 위하여 one must abandon all notions of otherness. abandon 버리다. notions는 관념들이죠. otherness는 다름입니다. 사람은 다름이라는 모든 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and instead, 그리고 그 대신에, 자, one must embrace togetherness. 자, 여기서 자, embrace 앞에는 one must가 생략되어 있죠. 사람은 상생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자, embrace 포용하다. togetherness 상생입니다. 수지카 쌤이 한 말입니다. Sage Hill School. 자, 슬기로운 언덕 학교가 celebrate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를 축하합니다. 자, sage 하면은 슬기로운. 자, celebrate 축하하다.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This p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 Sage Hill School in Newport Coast,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Newport Coast에 있는 Sage Hill 학교가 held its 16th Multicultural Fair, 그 16번째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Hold a Fair라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다는 뜻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형 테스 held를 썼습니다. Multicultural 하면은 다문화의 이런 뜻이고요. Fair는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페어의 뜻이 많죠. 뭐 페어 플레이 하자 할 때는 공정한이라는 뜻도 되고요. It's unfair. 불공평해야 할 때 언을 빼고 페어를 쓰면 공평한이 됩니다. 여기서는 페어가 박람회라는 뜻을 쓰였죠. 뭐 전시회, 타당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목적용법, 뭐뭐하기 위하여. showcase는 전시하다. tremendous는 엄청난이라는 뜻이죠. To showcase its tremendous diversity of cultures. 문화에 대한 엄청난 다양성을 전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뉴포스트 코스트에 있는 세이지 학교는 그 16번째 다문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윌킨스 스퀘어, 윌킨스 광장은 자, 여기서 스퀘어라는 것은 광장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뭐 사각형, 평방, 제곱, 네모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스퀘어는 광장입니다. 자, 윌킨스 광장이 was filled with 뭐뭐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was visited by 뭐뭐에 의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렬구조죠. 수동태 병렬구조입니다. 16 countries divided into 6 continents. 자, continent 대륙이죠. 6개 대륙으로 divided 나뉘어진 그러한 16개의 나라들로 윌킨스 광장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And was visited by over 500 students, 500명 이상의 학생들, 70 faculty members, 70명의 교직원들, 자, faculty 교직원이죠. And hundreds more people from the community during the day. 자, community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날 동안, 자, 이 지역사회에서 온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윌킨스 광장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500명 이상의 학생들, 70명의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날 동안 윌킨스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inspired by the idea of ER라는 생각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자, inspired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죠. 자, bring 뭐뭐를 가져다 주다. 자, awareness는 인식입니다. To various cultures on campus. 캠퍼스의 다양한 문화에 인식을 가져다 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Sage Hill Leadership Students and Parents Sage Hill 지도자 정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started organizing the Multicultural Fair in October last year. 작년 10월에 다문화 박람회 조직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했다는 거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썼죠.
오거나이즈 조직하다는 뜻이고요. 멀티컬처럴 페어라는 것은 다문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The goal, 목적은, 즉 다문화 박람회의 목적은 was to create a joyful festival for the community. 지역사회를 위한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자리에 쓰였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제용법 뭐뭐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We wanted to make everyone feel like every culture is valued and represented, said the Supermastrant Lynching. 자, 우리는 원했습니다. 자, 원했다는 건 과거 시제죠. 뭘 하기 원했느냐. 자, make라는 사역동사 쓰고, everyone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feel이라는 동사 원형 썼습니다.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다. every culture is valued. 자, valued 가치 있는, represented 대표성을 가진. 모든 문화가 가치가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길 우리는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다는 게 과거지만은 자, 이 그, like 이하의 문장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시제일체 예외죠. 이렇게 린칭이라는 2학년 학생이 말했습니다. 소포머라는 건 2학년이죠. 프레시맨 1학년, 소포머 2학년, 주니어 3학년, 시니어는 4학년입니다. 윌킨스 스퀘어, 윌킨스 광장이 transforms into a colorful global village. 다채로운 지구촌으로 변합니다. transform into 뭐뭐로 변하다. colorful, 다채로운 글로벌 빌리지는 지구촌이죠. The square, 그 광장이 transform into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으로 변했습니다. 자, with ER이 가지고 있는 16 authentic international booths. 자, authentic 하면 진짜 이런 뜻이죠. 16개의 진짜 국제 부스를 가지고 있는 지구촌으로 그 광장이 변했습니다. having 이하는 부스를 꾸며주고 있고요. having 앞에 대로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있고요. such as 이하는 activities를 꾸며주고 있죠. 자, ethnic bazaar라는 것은 민족 바자입니다. 여러분, ethnic 하면은 민족학이죠. 헷갈리는 단어 있어요. ethics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ethics는 윤리학, ethic이 윤리입니다. ethical은 윤리적인이죠. 그에 비해서 ethnic은 민족학이고요. ethnicity, 민족성입니다. ethnic 하면은 민족의라 뜻입니다. face painting, 얼굴 그림 그리기. dress up photo, 민속 의상 사진 촬영. 자, 헤나 태투는 사진에 보는 바로 요게 헤나 태투입니다. 뭐 몸에다가 문신 그리는 거죠. 자, hands-on craft making이라는 거는 공예품 직접 만들기, donating 기부. 그래서 민족 바자회, 얼굴 그림 그리기, 민족 의상 사진 촬영, 헤나 문신, 공예품 직접 만들기, 기부하기와 같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16개의 진짜 국제 부스를 가지고 있는 지구촌으로 광장이 변했습니다. Visitors were delighted. 자, be delighted. 기쁘게 되었다. 자, 이 to 이하는 원인용법이죠. to 부정사 부사대용법 원인용법입니다. To find treasure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보물들. treasure, 보물이죠. 전 세계로부터 온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기쁘게 되었습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unique purse, 독특한 지갑이죠. Tanzanian clothes, 탄자니아 옷이고요. and other handmade goods, 다른 손으로 만든 물품들과 같은 전 세계에서 온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기쁘게 되었습니다. The Philippine Group, 필리핀 그룹은 displayed sweet, 사탕을 전시했습니다. display 전시하다, sweet 사탕이죠. artifact, 자, 공예품을 전시했고요. currency from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에서 온 화폐를 전시했습니다. currency는 화폐입니다. their group leader Joshua Caleb said, 자, 그들의 그룹 리더인 조슈아 갈렙이 말했습니다. 자, 이거 동격이죠. their group leader와 조슈아 갈렙은 동격입니다. we want people to know that,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we are proud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 people은 목적어, to know는 목적격 보어, 오형식 문장이죠. and that, 그리고 또 대절 이하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자, 대 두 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we stand by our ethnicity. stand by 고수하다, 계속 지키다. ethnicity는 민족성이죠.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한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ethics, 윤리학, ethic, 윤리, ethical, 윤리적인, ethnics, 민족학, ethnic,
민족의 에스니시티는 민족성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 아이드 파란색 눈을 가진 명사에 이디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죠. 자, 파란색 눈을 가진 소포머 2학년 나타샤 킹이 identifying herself as Malaysian. 그녀 스스로를 자, 말레이시아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identify 신분을 밝히다. 자, displayed her 바주. 그녀의 바주를 전시했습니다. 자, 나타샤 킹이 문장의 주어고요. displayed가 동사입니다. 자, 바주 뒤에는 동격이죠. The traditional dress of Malaysia. 말레이시아의 자, 전통 의상인 바주를 나타샤 킹이 전시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Southeast Asian booth. 남동 아시아 부스에서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인 바주를 그 나타샤 킹이라는 2학년 파란색 눈을 가진 2학년 학생이 전시했습니다. Born to Malaysian mother and British father. 자, born to는 as she was born to죠. 자, being이 생략되어 있네요. born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엄마와 자, 영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나타샤 lived in Singapore until the age of 12. 자, 나타샤는 12살의 나이까지 싱가포르에 살았습니다. 148쪽 15번째 줄입니다. The Multicultural Fair, 그 다문화 박람회는 is actually 실제로 her favorite event of the year at Sage. Sage에서 자, 그 해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나타샤 said,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야 라고 생각해. Raising awareness of the all the different cultures is really important. Raise awareness of 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거죠. 모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여러분, rise는 자동사로 오르다는 뜻이죠. rise 현재형, 과거는 rose, 과거분사 reason이죠. 하지만 타동사 레이즈는 올리다, 인식을 키우다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레이즈의 과거형 레이즈드고 과거분사 레이즈드입니다. 명사 로즈는 장미죠. And I'm really glad that. 그리고 나는 진짜 대절이라서 기뻐. My dress get to represent that. 자, get to represent는 그냥 represent입니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Stand for delegate의 뜻이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시 가르키는 거는 Raising Awareness of All the Different Cultures입니다. 나의 의상이 그것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짜 기뻐. 나의 의상이 그것을 대표해서 나는 정말 기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49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Another Sage student, Laura Thompson. 또 다른 Sage 학생인 Laura Thompson이 was working in the Vietnamese booth, 베트남 부스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ing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 뭐뭐하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죠. Together with a friend, Christine Ennis. 자, 여기서 a friend와 Christian Ennis는 동격입니다. 자, 크리스탄 애니스라는 또 친구 한 명과 함께 일하면서 her project has dual focus. 그녀의 프로젝트는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her는 누구를 가르쳤죠? 누구의 프로젝트죠? 바로 로라 톰슨입니다. 로라 톰슨의 프로젝트는 자,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raising fund, 기금을 모으기, 모하기 위하여 to help children in Vietnam. 자,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모으기. 두 번째, educating American students, 미국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about 뭐에 대하여? Vietnamese culture,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그래서 자, 이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미국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라는 두 가지 포커스 초점을 그녀의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Swiftly raising about $200. Swiftly 하면 빠르게 이런 뜻이죠. Raise는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About 대략. 대략 $200를 빠르게 모으고 They received a lot of good feedback at the Multicultural Festival. 그들은 다문화 축제에서 많은 좋은 피드백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피드백이라는 건 의견이죠. Taste Fest, 자, 맛보기 축제입니다. Biggest hit of the day, 그날의 가장 큰 성공이죠. 히트했다 이 말은 성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Most guest students,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admitted that that's earlier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admit 시인하다. The Taste Fest was the best part of the day. 맛보기 축제가 그날의 최고의 부분이다 라고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시인했습니다. 자, each booth, 각각의 부스는 was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하도록? To make a favorite dish from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에서 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죠. 뒤에 to 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수동태 to 부정사 고문입니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dish는 요리입니다. 수동태 to 부정사에서의 낫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to 부정사 앞에 낫을 붙이는가 아니면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가에 따라서 수동태 to 부정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was asked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그녀는 밤에 피아노 치지 말라고 요청을 받았다. to 부정사 앞에 낫이 있으면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을 받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수동태에 낫이 들어갈 경우 의미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시문 보세요. She was not asked to play the piano there. 그녀는 그곳에서 피아노 치라고 요청을 받지 못했다. 수동태 자체에 낫이 들어갈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many of the participants. 자, participant 참가자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agreed 동의했습니다.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대절리아라고 동의했습니다. Multicultural fair 다문화 박람회가 would not be complete 완성될 수 없을 텐데 자, unless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이 시가를 캐는 거는 다문화 박람회죠. 만약에 그것 즉 다문화 박람회가 included a rich and diverse selection of dish from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from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음식의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문화 박람회는 완성될 수 없을 텐데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미리 동의했습니다. 자, would not 자, 가정법 과거죠. 그리고 included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주저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 변이에 주의하겠죠. unless라는 단어 표현 좀 잠깐 알아봅시다. 자, unless라는 거는 첫 번째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뭐뭐를 제외하면 세 번째 뭐뭐 한다면 모를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unless가 자, if it did not include의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Don't come unless I tell you to. 내가 오라고 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ill be there unless I have to work.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곳에 가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The food is an important entree. 자, 음식은 중요한 첫 과정입니다. Entree라는 건 첫 과정이죠. 식당에서 만찬에서 나오는 주요리 또는 그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를 entree라고 합니다. 자,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닙니다. 전치사 to입니다. 그 뒤에 동명사 learning이 나와있죠. 자,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한 음식은 그 나라에 대한 더 많은 것을 학습하는 중요한 첫 과정입니다. 라고 세드 테레사 민케, 테레사 민케가 말했습니다. 테레사 민케와 그 뒤에 나온 말은 동격이죠. A sage parent who headed up the Croatia booth. Head up이라는 건 뭐뭐를 이끌다 책임지다 이런 뜻입니다. 크로아티아 부스를 책임졌던 세이지 부모님인 테레사 민케가 말했습니다. Minke's family was serving stuffed cabbage rolls and apple strudel. 자, 민케의 가족은 속을 꽉 채운 스토프트 속을 꽉 채운 캐비지 롤, 자, 캐비지 양배추죠? 양배추 롤과 사과 스트루델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브라는 거는 뭐뭐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고요. 비동사 더하기 ing가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진행형 뭐뭐하는 중이었다, 제공하는 중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trudel was an aunt's own recipe. 그 스트루델은 그녀 이모 자신의 요리법이었습니다. 레시피 요리법이죠. A fond childhood memory of Teresa's. 자, 여기서 apostrophe s 쓴 거 소유 대명사입니다.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이죠. Childhood 유년 시절 fond 다정한. 자,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은 첫 번째 watching her aunt make apple strudel. 그녀의 이모가 애플 스트루델을 만드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 sniffing the scent that filled the house. 집을 가득 채운 냄새를 코로 킁킁거리고 맡는 것입니다. 스니프라는 거는 코로 냄새를 맡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 scent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Minkay never made it herself. Minkay는 스스로 그 애플 스트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her aunt came from San Pedro to help with the food for fair. 자, 박람회를 위하여 for the fair. 박람회를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San Pedro로부터 그녀의 이모가 올 때까지 Minkay는 애플 스트루델을 그녀 스스로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Herself는 당연히 민케죠. 자, now that 이제 뭐뭐 하니까 since의 뜻이죠. 자, now that she knows the recipe. 자, 지금은 민케가 그 비법을 알고 있으니까 she can create those fond food memories for her own children. 자, 민케 그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하여 그러한 달콤한 음식 기억을 그녀는 만들 수 있습니다. Visitors wandered around the square. 자, wander around 뭐뭐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 방문객들이 광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And tasted fresh dishes such as. 그리고 such as 이하와 같은 신선한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자, wandered라는 과거동사와 tasted라는 과거동사가 모두 visitors라는 주어에 걸리는 병렬구조입니다. 자, 중국식 딤섬. 자, 스콘은 작은 빵이죠. 영국식 작은 빵. 자, shaved ice라는 건 팥빙수입니다. 하와이식 팥빙수, 그리고 인디안 사모사, 사모사라는 건 삼각만두죠. 인도식 삼각만두, 코리안 갈비, 한국의 갈비, 제퍼니스 스시, 일본의 초밥, 페르시안 케밥, 자, 페르시아식 케밥, and so much more. So much more라는 거는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란 뜻이죠. 방문객들이 광장 주변을 돌아다녔고, 중국식 딤섬, 영국식 작은 빵, 하와이식 팥빙수, 인디안식 자, 사모사, 삼각만두, 한국식 갈비, 일본식 초밥, 페르시아식 케밥, 그리고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 같은 그러한 신선한 음식들을 방문객들이 맛보았습니다. When deciding how much food to prepare,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정을 할 때, 자, 접속사 when을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거죠. The school reminded parents that 학교는 부모님들에게 대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It is just a taste fest. 이건 단지 맛보기 축제일 뿐이다. Taste fest. 맛보기 축제일 뿐이다. And the school. 자, the school 생략돼 있죠. Asked that. 그리고 대절이라고 학교는 요청했습니다. Food should be served in small sample portion입니다. Food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죠. For approximately 50 to 60 people. 자, portion은 1인분이고요. Approximately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50명에서 60명을 위한 작은 샘플 1인분의 형태로 음식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학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Some dishes, 몇몇 요리들.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 뜻이죠. 자, 갈비와 야끼소바와 같은. At the East Asian booth. 자, 동아시아 부스에서 갈비와 야끼소바와 같은 그러한 몇몇 음식들은 Really made a splash. 진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make a splash라는 건 큰 인기를 끌다 이 말이죠. And were gone within the first 10 minutes. 그리고 처음 10분 이내에 다 사라졌습니다. Be gone이라는 거는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Entertainment showcases both spectacle and tradition. 자, entertainment는 오락입니다. 자, 오락이 구경거리와 전통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Showcase라는 거는 보여주다. Spectacle은 구경거리, Tradition은 전통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Entertainment included a Chinese lion dance, Irish and Hawaiian dancing, Korean folk 농악 performing, and many others. 자, 오락이라는 것, entertainment. 오락이라는 거는 중국 사자춤,
아이리쉬 하와이 식춤, 한국의 폭 농악 드러밍, 민속 음악 농악 북치기,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자, 매니스트란 took part in on stage performances. take part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on stage performance는 무대 공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대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Where ER in 무대 공연이죠. 어떤 공연? Parents were able to watch students sing songs.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부모님이 볼 수 있는 무대 공연. 또 어떤 공연? Students show off their traditional costumes on the runway. Runway는 통로입니다. 통로에서 학생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을 뽐내는 것을 부모님이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무대 공연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50쪽 16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Student Alisa Sharaki represented more than 3,000 years of Indian dance tradition. 자, 샤라키라고 하는, 알리샤 샤라키라는 학생은 3,000년 이상 된 인도의 춤 전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했습니다. 상징했습니다. Represent는 여기서 나타내다는 뜻이죠. As 뭐뭐 할 때, As she performed Bharatanatyam, the most ancient form of Indian classical dance. 가장 오래된 인도의 고전 춤 형식인 바라타나티암을 그녀가 공연했을 때 알리샤 샤라키라는 학생은 3000년 이상 된 인도의 춤 전통을 나타냈습니다. I really wanted to share my culture with everybody, Sharaki said. 자, share A with B는 A와 B를 공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문화를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기를 진짜로 원했어요. 라고 샤라키가 말했다. 150쪽 20번째 줄입니다. It's such a rich and beautiful culture. 그것은 그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야. And I really like the dance. 나는 진짜 그 춤, 바라타나티암이란 그 춤이 좋아. Because 왜냐면은 It's so pretty and unique. 그 춤은 아주 예쁘고 독특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바라타나티암이란 그 춤이 정말 좋아. Community embraces togetherness in difference. 자, togetherness는 상생입니다. 공동체 사회는 차이 속의 상생을 포용합니다. There was plenty of feedback.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Plenty of라는 것은 a lot of의 뜻, lots of의 뜻입니다. From many different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fair. 자, participate in, partake in,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그 박람회에 참가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The principal of Sage Hill School, Gordon McNeil, recalled. Recall은 회상하다. 자, Sage Hill 학교의 교장 선생님, Gordon McNeil이 회상했습니다. I think that 생략돼 있죠? The Multicultural Fair was a wonderful event. 그 다문화 박람회가 멋진 행사였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I walked out to the square. 나는 광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And I was overwhelmed with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자, go는 진행되다. 진행되는 중인 모든 것으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Be overwhelmed라는 거는 뭐뭐로 충격을 받다, 압도되다 이런 뜻이죠. But 그러나 what 뭐뭐 in 것, the thing which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What impressed me most,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준 것은 was seeing our kids, 우리 애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the ones that were dressed in their native garb. 자, native garb라는 것은 그들 고급 의상이죠. garb라는 건 의상입니다. 그들의 고급 의상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쳐다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They were so beautiful. 그들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자, one parents, Andrea Strello added. 자, Andrea Strello라는 한 명의 부모님이 덧붙여 말했다. I'm so proud of our children.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They, 우리의 아이들이 seem to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How to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 방법. How they should live together 해두시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보였다. It felt so dignified, 아주 위엄 있게 느껴졌고, grown up,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고, mature, 성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And they showed sage at its best. 자, 그들, 즉 우리의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at its best, 최선을 다해서 sage를 보여주었다. This is what we are about. 이것이 우리가 초한 것이다.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all tha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This year, 올해 Sage's Multicultural Fair, 자, Sage의 다문화 박람회는 Unifie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켰습니다. 수루, 뭐뭐를 통하여, authentic food, 진정한 음식을 통하여, song, 노래를 통하여, dance, 춤을 통하여, and art, 예술을 통하여. 어떤 예술? That are all provided a glimpse into the diverse cultures of the world. 자, provide, 제공하다. A glimpse into라는 건 얼핏 봄, 언뜻 봄입니다. 올해 세이지의 다문화 박람회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얼핏 보는 것을 모두 제공하는 진정한 음식과 노래와 춤과 예술을 통해서 올해 세이지의 다문화 박람회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켜 주었습니다. 자, it was an amazing sight.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see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amazing, 놀라게 하는. 자, 놀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뭘? Sage student body and the local community come together. Sage 학생들의 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오는 것을 보는 것. 뭐로써? as a beautiful rainbow, 아름다운 무지개로서. 무엇에? cultures, heritage and nationalities. 자, culture는 문화, heritage는 문화유산, nationality는 국적, 민족입니다. 자, 문화와 문화유산과 민족이라는 아름다운 무지개로서 세이지 학생들의 몸과 지역사회가 함께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this event, 이 행사는 자,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할 수 있게 격려해 주었다. All the students to experience love and acceptance outside of their own group. 그들 그룹 밖에서의 사랑과 수용을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이 행사는 격려해 주었다. 자, not ever be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자, not for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의 출신지 때문이 아니라 but for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가를 위하여. 자, 그들의 출신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그룹 밖에서의 사랑과 수용을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행사는 격려해 주었다. Just like 마치 모모처럼 마야 안젤로우 once wrote in a poetry. 자, poetry는 시집이죠. 마야 안젤로우가 한때 그녀의 시집 속에 썼던 것처럼 말이다. We are more alike. 우리는 닮은 점이 더 많다. Than we are unlike. 우리가 다른 점보다. 우리는 다른 점보다 닮은 점이 더 많다. 라고 마야 안젤로우가 그녀의 시집 속에 한때 썼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시간에는 unless와 if not의 어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unless와 if not은 엄밀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unless는 만일 예외가 있다면 뭐뭐일 때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get to work at 8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러 직장에 갑니다. Unless the bus is on time.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한. 자,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한 나는 항상 8시에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어학사전에 나온 unless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unless 첫 번째 뜻,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의 뜻이죠. 자, 뭐뭐를 제외하면, 뭐뭐 한다면 모를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Don't come unless I tell you to. 내가 오라고 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ill be there unless I have to work. 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그곳에 가도록 하죠. 이것도 좋은 예시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여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hat I now really need.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is a short break for coffee. 자, 커피를 위한 짧은 휴식이다. 이때 what은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또는 all that의 뜻을 갖고 있으며 what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로서 쓰였죠.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별 용법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all that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 one of the things로 시작할 경우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문장의 주어가 what이니까, all that 주어 동사니까, one of the things니까요.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which they do, 그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is to turn to practitioners, 엉터리 신앙 치유 시술사들을 의존하는 일이다. turn to 의존하다. 이때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서 그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문장의 주어가 one of the things이기 때문이죠. 자, who 이하는 practition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ho offered the cancer patient hope in the form of secret cures? 자, in the form of는 뭐뭐의 형태로죠. 비밀 치료의 형태로 암 환자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엉터리 신앙 치유 시술사에게 의존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what이나 all that 주어 동사나 one of the things가 나올 경우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what이나 all that 주어 동사나 one of the things가 나올 경우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All that he had to do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만 했던 모든 일은 was simply to continue along without stopping. 자,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다. 자, 주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는데 이때 to를 생략하고 그냥 continue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왜요? 문장의 주어가 all that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문장의 주어가 what이나 all that이나 one of the things가 나올 때만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인 All that he had to do to win was simply continue along without stopping.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격 보호 자리에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All that they have to do now, 지금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은 is just swimming in the pool, 단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일 뿐이다. 주격 보호 자리에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자, 관계의 대명사 주격 대시 꾸며주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골드가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all입니다. 왜요? 원래 문장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이기 때문입니다. that은 선행사인 all을 꾸며주고 있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반짝이는 게 금일 수도 있지만 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즉 부분 부정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all이 나왔다 하더라도 동사가 is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부터입니다. Lesson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자, 7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A번입니다. Filling the blank with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student report summary. 학생 보고서 요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래 있는 단어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시오. Sage Hill School Celebrate Different Cultures. 자, 이 Sage Hill School이 다양한 문화를 경축합니다. Sage School, 자, Sage Hill School이 celebrated, 자, 경축했습니다. The 16th Annual Multicultural Fair in Wilkins Town Square on Saturday. 토요일에 윌킨스 시내 광장에서 16번째 매년 있는 다문화 박람회를 세이지힐 학교가 경축했습니다. The event features 16 international booths, including ethnic bazaar, hands-on activities, face painting, and much more. 자, picture라는 거는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이벤트 행사는 자, 이러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16개의 국제 부스를 갖고 있었다. 뭐 16개의 국제 부스가 특징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ethnic bazaar라는 거는 민족 바자회고요. hands-on activity라는 거는 실습 활동입니다. face painting, 얼굴에 그림 그리기, and much more,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 이런 거를 포함하는 16개의 국제적인 부스를 그 행사는 특징으로 했다. picture 범위를 특징으로 하다. The highlight of the fair. 자, 그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was the taste fest. taste fest라는 거는 맛보기 축제입니다. 그곳에서 visitors enjoyed numerous dishes from diverse cultures. numerous 하면 많은이라는 뜻이죠. 다양한 문화에서 온 많은 음식들을 방문객이 즐겼던 맛보기 축제가 그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가장 큰 행사였다. Many students participate in performances. 자, 많은 학생들이 공연에 참가했다.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죠. 자, such as singing and dancing on the stage. 자,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기, 춤추기와 같은 공연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Sage's Multicultural Fair. 자, Sage의 다문화 박람회는 was a tremendous success. 거대한 성공이었다. Tremendous, 거대한이라는 뜻이죠. And it unifie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그리고 그것, 즉 다문화 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켰다. Unify라는 건 통합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7과의 After You Read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of the Sarah Hall's report, answer the questions. 자, 사라 홀의 보고서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질문들에 대답을 하시오. 자, 1번 질문입니다. Which is not mentioned as the purpose of Sarah Thompson's Vietnamese booth? 자, 사라 톰슨의 베트남 부스의 목적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몇 번? 그렇죠. C번이죠. To support local organization to send water filters to Vietnam. 자, 베트남으로 물 필터를 보내는 그러한 지역 조직체를 지지하기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 자, A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미국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which is true about Bharatanatyam? 자, 바라타나티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B번이죠. It has a history of more than 3,000 years. 3,000년 이상의 역사를 바라타나티엄은 갖고 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Recent statistics, 최근의 통계는 suggest that 대절리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Over 300,000 immigrants live in Korea. 자, 3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최근 통계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Statistics, 통계학이죠. Do you think they should integrate themselves into Korean culture? 자, integrate라는 것은 통합시키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한국 문화에 스스로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Or should they maintain their own culture?
그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자, maintain 하면 유지하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자, 7과의 after you read C번입니다. Read the announcement and answer the question. 자, 이 발표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세요. Sage School will open its campus to the community. Sage Hill 학교가 그 지역 공동체 사회에게 그 캠퍼스를 개방할 것입니다. For a day of food and festivity. 자, festivity는 축제 행사죠. 음식과 축제 행사의 날을 위하여. At the 17th annual multicultural fair on Saturday, March the 21st. 3월 21일 토요일에 제17차 연례 다문화 박람회에서 음식과 축제 행사의 날을 위하여 Sage School이 그 캠퍼스를 지역 공동체 사회에게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A visit to the fair will be like traveling around the world without having to leave Orange County. 자, 카운티는 군이죠. 그 박람회를 방문하는 것은 오렌지군을 떠나지 않고 전 세계 여행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Be like는 뭐뭐와 같다 이 말이죠. The first feature, 첫 번째 특징은 is food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음식입니다. Rare freshly prepared sweet from Germany, India and Persia will tempt fair goers. Fair goer라는 거는 박람회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선하게 준비된 독일, 인도, 페르시아에서 온 달콤한 사탕들이 박람회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러한 전 세계 음식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Another global tour,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여행은 is the ethnic runway, 인종적인, 즉 인종적 통로입니다. Runway라는 거 통로, 길이죠. On stage, 무대에서 students will show off beautiful costume from their own heritage. Show off라는 거는 과시하다, 자랑하다는 뜻이고요. Costume은 의상,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Heritage는 유산이죠. 자, 무대 위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유산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의상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Admission to the fair is $5. 자, 그 박람회에 입장하는 것은 $5입니다. Admission 입장이죠. Children 5 and under are free. 자, 5세 이하의 아이들은 공짜입니다. Take the free bus over to the campus. 자, 캠퍼스로 가는 공짜 버스를 잡아 타세요. 7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Number 1. Choose the event which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행사를 고르시오. 자, ABC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B번이죠. 따라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Number 2. Suppose, 가정해보아라, 추정해보아라. A Korean performance is being planned as the finale. 자, finale라는 거 결말,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행사로서 한국 공연이 계획이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추정해보아라, 가정해보아라. Write your own idea. 당신 자신의 생각을 써라. Of 뭐뭐에 대한 How this performance should go. 이 공연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써라. As the finale. 자, 피날레로서, 즉 결말로서 The Korean group will perform the drummer's show, 난타. 자, 이 피날레 결말로서 한국 그룹은 자, 그 drummer's show, 난타를 공연하게 될 것이다. 자, 7과의 after you read D번입니다. Choose one of the cultural items below. 아래에 있는 문화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And search the internet for the information about the chosen item. 선택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시오. Explain it to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에게 그것을 설명하시오. 자, 킬트라는 거는 킬트풍 치마죠. 스커트의 일종이고요. 3호사는 삼각 만듭니다. 탱고는 남자 여자 같이 추는 춤이고요. 히잡은 여자들이 얼굴에 두르는 천조각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Where does it come from?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know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더 많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짝꿍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7과의 Read More Culture입니다. Melting Pot, 도가니인가? Or Salad Bowl, 샐러드 그릇인가? In multicultural societies, 다문화 사회들에서는 There are different models of cultural integration. 자, integration, 통합이죠. 문화 통합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있다. The USA is generally called a melting pot. 자, melting pot은 도가니죠. 미국은 일반적으로 도관이라고 불려집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Because 왜냐면은 with time, 시간과 함께 generations of immigrants have melted together. 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 이주민 세대들이 함께 녹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Melt는 녹다. Immigrant 이주민이죠. They have abandoned their cultures to become totally assimilated into American society. 자, assimilate는 동화시키다. Assimilation, 동화입니다. 자, 미국의 사회 속으로 완전히 동화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문화들을 버려왔습니다. 자, 이 abandon 하면은 버리다 라는 뜻이죠. 자, but in the UK. 자, UK는 United Kingdom, 영국이죠. 자, 어떤 영국? Where cultural diversity is considered a positive thing. 자,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이죠. 문화적 다양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에서는 immigrants have always been encouraged to maintain their traditions and their native language. 자, maintain 유지하다, traditions 전통들이죠. native language는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에서는 이주민들은 그들의 전통들과 그들의 모국어를 유지하도록 권장받아 왔습니다. 항상 권장받아 왔습니다. This model of cultural integration. 자, integration, 융합, 통합이죠. 이러한 문화 통합의 모델은 can be described as a salad bowl, 샐러드 그릇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ith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living in harmony, like the vegetable in salad. 샐러드의 야채처럼, 샐러드에 있는 야채처럼 자,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살고 있는 샐러드 그릇으로서 이러한 문화적인 모델은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이 is more commonly known as cultural mosaic. 자, 문화 모자이크로 더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컨셉트 개념이죠.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cultural mosaic은 salad bowl에 해당합니다. Both models of cultural societies have contradictory aspects. 자, 이러한 다문화적 사회의 두 모델은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모델이라는 것은 melting pot인가 salad bowl인가 그 내용이죠. Contradictory 하면 모순적인이라는 뜻이고요. aspect는 측면입니다. In a melting pot, 자, 이 도가니 안에서는 There is no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differences are not respected. 차이점이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In a salad bowl, 자, 샐러드 그릇 내에서는 cultures do not mix at all. 문화들이 전혀 섞이지가 않습니다. So, 그래서 which model is better? 어느 모델이 더 나은가? 자, ideal 이상적인 situation 상황입니다. The ideal situation would be a society where 자, 이상적인 상황은 이러이러한 사회일 것입니다. Where all citizens have equal rights and opportunity.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고 but can also maintain their own individuality. 자, individuality라는 건 개성이죠. 그들 자신의 개성을 또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들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It is not easy to put this ideal into practice. 자, put into practice는 실행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multicultural society are now a reality. 다문화 사회는 지금 현실입니다. And we must learn to live together in the best possible way. 그리고 최고의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question입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a melting pot and the salad bowl? 컨셉트 개념이죠. 자, melting pot과 salad bowl, 도가니와 샐러드 그릇의 개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in a melting pot, 자, 도가니 내에서는 there is no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difference is not respected. 차이점이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In a salad bowl, 샐러드 그릇 안에서는 cultures do not mix at all. 문화들이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Integration, 통합이죠. Abandon, 버리다. Assimilate, 동화시키다. Contradictory, 모순되는. Put into practice는 실행에 옮기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Why people with multicultural experience are more creative? 다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왜 더 창의적인가? 자, enhance, 향상시키다. Creativity, 창의성. One way to enhance creativity,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immerse yourself in a multicultural experience. 자, immerse는 푹 담그다, 몰입시키답니다. 당신 자신을 다문화 경험 속에 몰입시키는 것이다. When you dive into a different culture, 자, dive into는 어디에 뛰어들다. 당신이 다른 문화 속에 뛰어들 때, two interesting things happen. 두 가지 흥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First, 첫 번째로, it increases your overall openness to new experiences. 그것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개방성을 증가시켜줍니다. Overall, 전반적인 openness 개방성이죠. The lack of prejudice, 편견의 부족은 often leads to more creative ideas, 종종 더 창의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lack이라는 건 부족이고요. prejudice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자, second, 두 번째로 you come to recognize that, 당신은 대절리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recognize, 인식하다. Everything in the world can be viewed in many different ways. 세상의 모든 것이 많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인식하게 됩니다. A key aspect of learning to adapt to a new culture.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의 주요한 측면이죠. 자, a key 할 때 key는 주요한 aspect 측면이고요. adapt to는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이죠. 자, people who have spent time adapting to more than one culture. 하나 이상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써온 사람들은 are better able to generate new ideas. 새로운 생각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e better able to 더 잘 뭐뭐할 수 있다. generate는 만들어내다 이 말이죠. What does this mean for you who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pend time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It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You should at least seek out new social group that you can interact with. 자, seek out은 찾다는 뜻이고요. Interact with는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인 그룹을 적어도 당신이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Seeing the world through different people's eye. 자, 다른 사람의 눈에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행동이 is the greatest way to enhancing your own openness and creativity. 당신 자신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Enhance는 향상시키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Openness는 개방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question. What is the key aspect in learning to adapt to new culture?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To recognize that, 대절리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Everything in the world, 세계의 모든 것이 can be looked at in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의 모든 것이 바라봐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enhance, 향상시키다. immerse는 몰입시키다. 자, dive는 뛰어들다. prejudice는 bias, 편견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cultural quotient test, 문화성 지수입니다. 여러분, quotient라는 건 지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CQ라고도 부릅니다. 자, 문화성 지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Take a short survey. 자, 짧은 설문조사를 취해봐라. And check out your CQ. 당신의 문화성 지수를 체크해봐라. 자,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고요. EQ는 emotional quotient, 자, 감성 지수입니다.
SQ는 Social Quotient, 사회성 지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나온 CQ는 Cultural Quotient, 문화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Quotient는 지수란 뜻이죠. 1번, I talk about my own culture with others. 나는 나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자 이야기합니다. 자, 자주 하면 오픈의 체크. 2번, I've changed my behavior in order to adapt to other culture over the last year. 자, 지난해 동안 자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행동을 바꿔왔다. 자, 자주 했으면 오픈의 체크. 3번, I've made a friend over the last year with someone who lives in a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군가와 지난해에 친구가 되어왔다. 자, 자주 했으면 오픈의 체크. 4번, I eat food from different cultures.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음식을 먹는다. 자, 자주 하면 오픈의 체크. 5번, I enjoy interacting with people who do not speak my language well. 자, 나의 언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는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긴다. 자, 자주 하면은 오픈에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테스트 스코어인데 자, 토털 스코어 전체 점수가 12점에서 15점 사이에 나왔을 때 이러한 CQ 레벨의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High CQ, 높은 문화성 지수입니다. You are ready to be a global citizen in a multicultural community. 다문화 사회에서 당신은 지구촌 시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이런 말이죠. 8개에서 11개 사이는 medium CQ입니다. You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people from other cultures. 당신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 5개에서 7개 사이는 low CQ입니다. You need to be more open-minded to different cultures. 당신은 다른 문화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CQ는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미국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관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미국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달성 과정에 청교도주의의 전통에 바탕을 둔 근면 절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아메리칸 드림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 증가하는 이주민의 유입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멜팅팟, 샐러드볼 이런 문화 이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자, 멜팅팟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문화에 이주민들이 완전히 동화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로 뭉쳐버리는 것, 어시뮬레이션, 동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멜팅팟, 도가니입니다. 그에 비해서 샐러드볼이라는 것은 플루럴리즘, 복수주의인데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예전 문화와 전통을 새로운 문화 속에서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샐러드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멜팅팟이 이상적인가요? 샐러드볼이 이상적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화 이론은 어떤 것입니까? 자, 미국에서 이러한 멜팅팟과 샐러드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다문화가 미국 문화에 완전히 융합된 형태인가?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멜팅팟, 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가 각각 그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샐러드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멜팅팟과 샐러드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멜팅팟이라는 이 용어는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이나 장소, 즉 인종의 도가니,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미국의 다민족 문화가 더 멜팅팟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샐러드볼, 즉 샐러드 그릇이라는 이 용어는 다양한 문화가 마치 샐러드의 여러 재료들처럼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전체로서 조화될 수 있다는, 특히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표현하는 비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용어 샐러드볼은 멜팅팟이라는 용어 표현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고 간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라는 용어는 소수 인종 집단이 자신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존하지 못한 채 다수 집단에 동화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멜팅팟과 샐러드볼, 어느 쪽이 더 이상적인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